Yo, what's good? What's poppin? What's poppin'? 자, 오늘 제가 또 CM이 없이 혼자서 리액션을 하러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M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렇게 리액션이든 다른 콘텐츠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노래를 제가 리액션을 해볼까 가지고 왔더니 바로 미국 힙합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옛날 진짜 대학생 초반부터 좋아했던 타이가와 그리고 요즘 너무나 핫한 여자 래퍼 중 하나죠. 바로 Megan Thee Stallion의 Freak. Freak every day of the week with her legs in the air, with her legs in the air. I wanna freak, wanna freak. 자, 이렇게 타이가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리액션도 혼자서 해봤고 여러 노래에다가 이렇게 커버송이나 리믹스도 같이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Megan Thee Stallion은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진짜 아파가지고 BITCH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뮤비를 리액션 해보러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액션! 자,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유의 뮤비를 볼 때 항상 목이 마르기 때문에 머스타드 비트군요. 사이딩가? Like a lolly, lick it till it's clean. She looked at me, said, baby, what you mean? What you mean? I need a freak, freak to rub my hair. I need a freak every day. 오, 뭐야, 누구야? 말을, 말인가? I want a freak, 남자를, 오. I need a freak with a big ass butt, make all the niggas stare. 자, 이제 Megan Thee Stallion 파트가 나오기 전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제 타이가, 타이가는 항상 이렇게 간단한 훅과 그리고 랩 메이킹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죠. 막 뭐 크게 막 빠르게 하는 부분이나 뭐 엄청 화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자체가 저는 랩 스킬이 정말 랩 스킬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채우지 않는 거에 대한 미아? 근데 여기 채우지 않았지만 그루브가 엄청나게 살아있는 고개가 저절로 아까 보셨죠?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운스를 타게 되는 그런 랩이고 가사는 너무나 로우해가지고 제가 입에 담지 못하겠네요. A few moments later. Leave the calm on the seat. 뭐 차에서 하고 싶다나? 항상 이런 그 성적인 가사들을 직접적으로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내뱉는 이런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Megan Thee Stallion의 이 방금 그 장면이 벌스를 기대하게 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채찍으로 이 남자 몸인 것 같은 남자 몸을 이렇게 훑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오, 역시 Megan Thee Stallion. 와, 이분 가사가 더 타이가보다 엄청 더 직설적이고 더 뭐라 그러지? 외설적인 것 같습니다. 릭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고 님포. 아무튼 그 장면 자체나 뭐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야한 동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법한 그런 장면들과 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제가 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수분을 적절하게 취해 주셔야 합니다.
water. 어쨌든 근데 좀 더 이제 타이가 벌스에 비해서 가사가 좀 더 차 있고 그리고 플로우가 좀 더 타이트하고 그리고 발성도 뭔가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어서 상반되는 대조되는 느낌이 아주 조합을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of the week with her legs in the air, in the air, in the air. I want a freak, want a freak, freak who just don't care, who just don't care. I need a freak with a big ass butt, make all the niggas stare, all the niggas stare. I got a bitch named Ashley, she don't even ask me. Suck a nigga up with Britney in the backseat. Brand new bitch, paparazzi think she Cassie. Tell her make it nasty, spit like Daffy. I ain't Billie Jean, but the bitch call me daddy. Diamonds in my ear got me feeling like Gatsby. House full of hoes, you can only imagine. Five in the morning getting ghosts like Cassie. I need a freak. Gatsby. 홍중부양까지. I need a freak every day of the week with her legs in the air. With her legs in the air. 아, 이런 시그니처 사운드도 너무 좋고. Just don't care. I need a freak with a big ass butt, make all the niggas stare. All the niggas stare. I need a freak, freak, freak to rub my hair. Rub my hair. I need a freak every day of the week with her legs. 이건 춤을 출 수밖에 없네. I want a freak, want a freak. I want a freak. Just don't care. I need a freak with a big ass butt, make all the niggas stare. Oh my god. 자, 이렇게 제가 타이가와 메간 디 스탤리언의 Freak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하고 왔습니다. 아, 앞에 이제 시그너처 사운드에서부터 저는 이 머스타드 비트라는 걸 알았는데 바로 타이가와 머스타드의 조합은 옛날 렉스티 아시죠? 그 노래부터 뭐 항상 검증돼 왔던 조합이기 때문에 이번 노래도 저는 거의 뭐 의심 없이 시작하기 전부터 개쩌는 곡일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프릭이란 단어 자체가 약간은 그 약간 흥분시키다, 미치다 이런 느낌의 단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아 뭔가 그 외설적인 장면과 가사들로 꽉 차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뭐 감춤 없는 노빠꾸 스타일의 그런 외설적인 가사들과 그리고 장면들 막 돈을 뿌리는 장면들이라든지 엉덩이가 왔다 갔다 너무 많은 엉덩이가 나와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만 아 너무 좋죠 사실. 어쨌든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타이가는 항상 제가 랩을 이제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랩에 힘을 빼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렉시티 때만 해도 이분의 랩을 들으면 굉장히 막 목을 긁는 소리도 있고 엄청 목에 힘을 줘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완전 여유롭죠? 거의 막 공기반 소리반이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랩이 막 엄청 힘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 아닌데 그러니까 힘은 그대로 단단함을 유지하되 거기에서 이제 여유로움만 더해진 와 그래서 이 제가 항상 이렇게 바운스를 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 막 꽉 차있는 랩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런 랩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Megan Thee Stallion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타이가의 랩과 이제 반대로 엄청 뭔가 꽉 차있고 그 마디마디가 꽉 차있고 그리고 엄청 힘있는 발성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나오는 그 바이브 그대로 랩을 한 것 같고 이분의 가사는 항상 또 재밌는 게 이분은 뭔가 자기가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뭔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뭐 일단 이 지금 이 노래에서는 약간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자기가 이제 리드하는 아까 그 장면에서 봤듯이 남자를 이렇게 목줄을 메고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맨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분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를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라 저는 엄청 신선하고 사실 한국에서 이런 가사를 듣기는 사실 많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저로서는 물론 랩 스킬도 엄청납니다. 메간 디 스텔리언이 향후 이제 이제 니키 미나즈와 카디비 이후 세대 메간 디 스텔리언과 그리고 리코네스티 그리고 도자켓이 아마 섭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엄청난 노래 Freak by 타이가 메간 디 스텔리언 제가 듣고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런 노래 개인적으로 이런 뮤비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항상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또 즐거움도 느끼고 여러분도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의 솔로 리액션이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많이 코멘트도 남겨주시길 바라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a like!
and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고 다음에 물론 내일도 CM이 없겠지만 다음에도 제가 퀄리티 있는 리액션이나 뮤직 그리고 뮤직 비디오 여러 가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stay safe, stay healthy. 항상 건강 챙긴 거 유념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저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치고 떠나보죠. 1, 2, 3, lead, action!